뮤지컬 니르바나 기획 제작 등 문화 포교로 불법을 전하고 있는 자명스님이 세 번째 앨범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장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 이상 생각 말자 참아 있지 못해도 자명스님이 작사한 바보처럼 살겠네. 지나온 삶을 참회하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바보처럼 묵묵히 부처님 길로 가겠다는 스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감동과 환희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 자명스님의 땡큐 부탁 콘서트가 2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청년 불자들을 부처님 품으로 손쉽게 유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방편이자 매개가 저는 문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콘서트, 뮤지컬 니르바나 기획 제작 등 문화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자명스님이 세 번째 음반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는 자명스님의 3집 수록곡을 비롯해 직장인 통기타 그룹 덤덤 하모니, 가수 이수진 씨와 하유스님, 능인스님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또 이번 공연의 수익금 일부는 비영리 사회단체인 170원의 생명나눔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찰 재정이 어려운 사찰들 대상으로 108도량을 순례하는 문화 법회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우리 부처님들의 우리 불교 문화에 대한 더 큰 관심,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문화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명스님의 3집 간절한 기도 이야기 아재아재 바라아재. 스스로 문화 공양주를 자청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노래하는 자명스님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